파크 야구장입니다. 디올 대 나인 베이스볼, 나인 베이스볼 대 디올의 시구장에서 펼쳐지는 선출부 네 번째 경기를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네 게임째인데 선출부 네 번째 경기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좌익수 앞에 안타. 아, 또 눈 빠졌어요. 이렇게 선취점을 내는 나인 베이스볼 안타 하나로 한 점을 쳤습니다. 아, 패어요. 좌익선상을 펜스까지 굴러가는 파울. 2루까지 가는 유승철 타자입니다. 좋습니다. 3루간을 뚫는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승부. 공이 타자보다 늦게 도착하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나인 베이스볼입니다. 아, 공 빠졌어요. 1루 주자 2루 공 아직 위치 못 찾았고요.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아직도 공 못 찾았어요. 홈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큰 탱크로 공부를 걸어가는 쳤습니다. 2루간을 가르는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1루에 가서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유격수가 아, 좌익수 모두 놓쳤어요. 그 사이 2루 주자는 호밍. 아, 우리 김태형 쳤습니다. 2루 수가 놓치네요. 우익수 앞에 안타. 날까! 좌익선상을 3루 베이스를 막고 차 1루 주자는 2루,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스위치 풀카운트 투아웃. 주자들은 스타트 끌었고 쳤습니다. 투수 유격 2루수가 잡아서 1루에 1루 아웃이군요. 쳤습니다. 안타군요. 좌익수 앞에 안타. 날카로운 타구를 날려보내는 김기현 선수. 마운드에는 2루수를 보던 황재현 선수가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만 선택. 아웃.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페어 선언. 라인 선상 타구가 나는 타. 아이스 이제 잡았고요. 타자 주자는 1루 돌아서 2루까지 2루 여유 있습니다. 2루에 여유 있게 서서 들어가는. 워낙 수준들이 높아서 쳤습니다. 아, 타구 좋아요. 타구 좋아요. 아, 우중간은 아, 미끄러지고 중견수가 놓치면서 주자는 두 명 모두 득점하며 2타점 2루타를 치고 나가는 정재호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쳤어요. 과연 우중간 우익수가 우익수 앞에 아, 2루 주자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습니다. 오. 쳤습니다. 아, 큽니다. 아, 펜스 앞에 떨어지는 안타. 2루 주자 3루 주자 두 명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는 4월 2루타를 때리는 김기원입니다. 아, 나인 베이스가 바뀌었네요. 네. 황광선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쳤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1루로 세이브입니다. 쳤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잡았나요? 놓쳤죠? 예, 놓쳤습니다. 주자들 2루 주자까지 홈인하면서 두 점 더 만회하는 디올입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야구장입니다. 쳤습니다. 3루간을 가는 안타. 좌익수 공 잡아서 역수의 3루 주자.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인. 쳤습니다. 아이루 스킬을 넘기는 안타.
오늘 4만 타째 경기를 이어가는 유지환 선수입니다. 자, 경기 네 번째 타석 쳤습니다. 2루수 놓치면서 준비해서 왔다. 아, 2루 주자 돌았어요. 3루로. 아, 투수가 3루로 홈으로 던지지는. 아, 높이 뜬공. 2루수 이루수, 준현수, 이루수, 이루수가 점수 잡아냈습니다. 자, 3루전 태그원 모두. 아, 들어왔군요. 네, 네, 태그원. 아, 쳤습니다. 우익수가, 준현수가 우익수. 다이빙 캐치. 잡았나요? 네, 잡았네요. 아, 자, 준현수가 우익수. 다이빙 캐치. 풀카운트! 루키 삼진으로 경기 종료! 나인 베이스볼이 지오를 꺾고 선출부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리면서 시구장에서 펼쳐진 다섯 번째 경기 실황 중계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